언니들과 함께 책 그리고 영화를 이야기하는 언니들의 북신의 살롱 조감독입니다. 안녕하세요, 셜록입니다. 안녕하세요, 영화는 민입니다. 진짜 덥네요. 너무 덥죠. 진 빠지죠. 미쳐버리겠어요. 근데 덥기만 하면 상관없는데 습해. 동남아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싱가포르하고 홍콩 갔다 왔잖아요. 우리나라가 적도보다 더 덥더라고요. 더 습하고. 어, 무슨 일이에요? 아, 무슨 일일까? 우리나라만 유독 이렇게 확 더워지는 이유가 있나? 다 비슷하나? 그 제가 얼마 전에 과일 가게에서 두리안을 봤다니까요. 수입이 아니래요. 우리나라에서? 네. 오. 이제 나는 거야. 그런 과일마저. 누군가 재배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되게 비싸더라고요. 아,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요. 아, 제가 요즘 빠져있는 게 있거든요. 뭘까요? 네, 판다. 혹시 판다 가족. 푸바오? 푸바오, 푸바오 러바 와이바오에 푹 빠져있는데 아, 이 친구들이 갑자기 걱정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치. 여름을 잘 버틸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친구들 겨울은 또 좋아하는데 여름은 좀 힘들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털을 덮고 있으면 덥지. 더워. 약간 러바오 느낌 나는데. 아니, 제가 판다 가족에 푹 빠져가지고 얼마 전에 그 아이바오? 아이바오가 엄마고 러바오가 아빠, 푸바오가 아이예요. 애긴데 아직 애기예요. 푸바오가 이제 2살, 3살 됐구나. 근데 아이바오가 쌍둥이를 또 낳은 거야. 그래서 맞아. 푸바오가 언니가 됐어요, 지금. 그래서 열심히 쌍둥이들 이렇게 엄마가 케어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오, 지금 더워서? 아이들을 케어해야 되는 시기여서 그래서 아이바오랑 그 쌍둥이 동생들은 아예 볼 수가 없고 푸바오랑 러바오만 가면 볼 수는 있을 텐데 너무 더우니까 가서 축 처져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이 친구들이. 그래서 아 빨리 이 여름이 지나가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중국으로 또 몇 명 보낸다 그러지 내년에 않나? 돌아간다 그러더라고요. 싹 다? 아니요. 그 푸바오가 원래 새끼를 아이를 낳으면 그 친구가 4살인가? 4살이 되면 중국으로 보내기로 이렇게 협정이 돼 있대요. 왜냐면 짝을 또 만나게 그치. 해줘야 되니까. 얘가 계속 혼자 살 순 없으니까 짝을 만나서 또 뭐 아이도 낳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니까 그래서 중국으로 다시 보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제 생각만 했네요.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 안 된다. 우리도 짝 찾으러 또 한번 떠나야죠. 어떤 노력들 하고 계세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준비? 제가 대만 그 비행기표 끊었었잖아요. 그거를 한국으로 바로 안 돌아오고 홍콩을 찍고 그치. 그리고 돌아오고 그리고 홍콩 갔다 와서 이제 제가 지금 찍고 있는 드라마 첫 방송 보고 바로 미국이나 스페인으로 날아가려고 짝 찾으러 가나요? 짝꿍. 아니 안 그래도 대만 갔다가 홍콩을 가신다고 그래갖고 또 혼자는 잘 못하잖아요. 짝짝기? 제가 또 윙맨으로 짝 찾으려고 잠깐 9월달에 홍콩에 잠깐 찍어 도와드리러 갑니다. 오세요. 언니들 시간 되시는 분들 오세요. 9월 8일부터 10일까지 자, 우리 함께 윙맨 하실 분 모집합니다. 홍콩에서 섹스앤더시티를 찍어봅시다. 기대할게요. 등파인 드레스 꼭 가지고 오시고 언니들 잘 들으셨죠? 자 홍콩으로 고고고 컴온 컴온. 자 셜록과 함께하는 순수 특집. 순수 특집입니까? 아니 사실 특집에 대한 이름을 정하지 못했었는데 제가 영화랑 책을 선정을 했더니 미니님이 주인공이 둘 다 순수하네요. 라고 얘기해서 또 제가 한번 급하게 한번 순수 특집 네, 묶어봤어요. 네, 제가 이번에 이제 함께할 책은 델리아 오원스 작가의 가재가 노래하는 곳이란 책이에요. 일단 제가 책을 먼저 소개를 드리면 이 책의 작가는 원래 동물 행동학 박사예요. 그래서 이미 본인 분야에서 논픽션 부분 베스트셀러 작가인데 이게 첫 번째 소설이에요. 근데 첫 소설인데 베스트셀러가 됐죠 또. 그렇더라고요. 이 책은 2018년에 출간을 해서 첫 소설임에도 출간된 지 얼마 안 돼서 굉장히 운이 좋게 그 배우 리즈 위더스푼이 본인이 운영하는 그 헬로 선샤인 북클럽에 소개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갑자기 폭발적인 인기가 끌다가 아직까지도 쭉 입소문을 타고
뉴욕타임즈 180주 이상 그리고 아마존 40주 이상 소설 부문 1위를 계속 기록한 작품이고 제가 보니까 아직도 순위권에 있더라고요. 총 판매 부수가 1,500만 권이 넘어요. 야, 진짜 많이 팔렸다. 스케일이 다르죠. 좋겠다. 부럽다. 그리고 이 영화는, 아, 이 책은 리즈 위더스푼이 또 판권을 사서 영화로도 제작에 참여해서 2022년에 넷플릭스를 통해 영화로도 공개가 됐어요. 근데 영화도 넷플릭스에서 1위를 찍었더라고요. 저는 사실 영화는 보지 못했는데, 호불호가 굉장히 갈리더라고요. 아, 그래요? 왜냐면 영화부터 봐가지고. 아, 그래요? 아, 영화부터 봤어요? 네. 이 책이, 워낙 매니아들이 많아서 영화를 본 분들이 실망했다라는 평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책만큼 아니었구나. 네. 그러니까 이걸 책부터 보면 안 돼요. 그렇죠. 영화부터 보고? 저는 영화부터 봐서 영화는 굉장히 그 풍경이나 뭐 어떤 그 또 남녀 주인공들의 뭐 비주얼이나 이런 게 좋아서 또 제 이 여주인공을 그 노멀 피플이라는 맞아요. 영드에서 보고 굉장히 좋아했던 배우여서 아, 이 역할을 찰떡이고 굉장히 저는 되게 영화 좋았거든요. 근데 책을 읽으니까 아, 책이 훨씬 좋은 거예요. 그쵸, 해리포터 같은 거죠. 훨씬 좋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영화 먼저 보시는 걸 좀 추천을 책을 읽기 전에 영화부터 보시던가 아니면 책만 보셔도 된다. 왜냐면 이 두 개를 보고서 영화가 더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한 명도 못 봤거든요. 그 정도로 추천드리고 작가님이 70대 돼요. 그러니까 나이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이 사실 호평받은 이유를 보면은 소설의 배경이 50년대부터기도 하고 또 이분 자체도 평생 야생을 연구하신 분이라서 그런지 또 그 시대의 감성도 잘 녹아나고 또 습지나 자연에 대한 묘사가 정말 디테일해서 호평을 굉장히 크게 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 책이 좀 매력적인 이유가 제가 좋아하는 장르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일단 스릴러. 뭐 그렇죠. 뭐, 로맨스 들어가 있고 미스테리 들어가 있고 법정 스릴러까지.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너무 재밌게 봤는데 언니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이 책이 이렇게 오랫동안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게 참 살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 책이 이제 주인공도 순수하고 이 책이 그리고 있는 묘사하고 있는 이 가제가 노래하는 곳, 이 습지가 너무 아름답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인공 카야가 자연 속에서 느끼는 외로움과 뭐 소속감의 공존 막 이런 것들이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도심에서 다 같이 함께 많은 사람들이 살지만 그 안에서 또 외로움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카야한테 묘하게 동질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속세 찌든 우리 같은 도시인들도 자연이란 뭐 무엇인가, 물질 만능주의란 정말 필요한 것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할 수 있게끔 뭐 해주는 게 좋았고, 근데 그것들이 너무나 막 자극적이거나 엄청 막 사람 힘들게 하면서 느끼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순한 맛으로 보여줘서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면 굉장히 그 마음이 편해지는 그러니까 저는 여러 번 끊어서 읽었는데도 다시 읽을 때 아휴 이거 다시 또 피면 또 다시 주인공 힘든 모습부터 나오는 거 아닌가 막 그런 부담감이 없이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럼 혹시 이 책에서 이게 좀 아쉬웠다 하는 부분이 좀 있었을까요? 저는 사실 책 내용 중엔 없고 굳이 꼽자면 이게 좀 길어요. 많이 길죠. 455페이지인데 제가 촬영하면서 읽었는데 이 바쁘다 현대사회에선 조금 길다. 그래서 끊어 읽을 수밖에 없다. 근데 만약에 제가 그냥 뭐 휴가 중이었다면 진짜 한 번에 쭉 하루 동안 읽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길긴 길다. 저는 되게 제가 속세에 쩌들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게 습지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서술이 되어 있는데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 근데 맞아. 이 책이 이 자연과 습지에 대한 이런 묘사나 디테일이 빠지지 못하면은 크게 공감을 하지 못하죠. 맞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다. 왜냐면 뭐 자연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예전에 월든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제가 월든 읽을 때도 좀 힘들어했던 게 그런 포인트였거든요. 저는 다 모든 걸 다 버리고 이렇게 자연으로 돌아가서 자연인으로 살 생각이 전혀 없고요. 그런 삶을 제가 동경하지 않거든요. 아, 그럼 카야한테 빠지기 좀 힘들 수도 있겠다. 그치? 아무래도 저는 그게 성향 차이라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자연을 동경하고 내가 이런 정말 카야처럼 자연스러운 삶, 자연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싶은 어떤 그런 욕구들이 없는 경우에는 좀 힘들 수 있다. 이 책이. 그런 생각?
생각을 하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아, 저는 사실 이제 이 책이 아쉬웠던 게 저는 굉장히 도시 시티를 사랑하는 거리지만 이 습지에 대한 묘사가 정말 정말 좋아서 아, 이 대자연이 카야를 감싸는 듯이 저도 어느 순간 그걸 느끼고 있는 절 발견하고 아, 이 책의 매력이 이거구나를 느꼈어요. 자, 그런데 한편으로 저는 좀 아쉬웠던 부분이 좀 뒷부분이 너무 다 설명을 해줘갖고 그 죽음의 순간까지 우리가 일단 뭐 결말을 좀 빼더라도 살짝만 열린 결말로 해줬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냥 뭐 둘이 결혼을 해서 어떻게 됐고라는 그런 걸 너무 주저주저 설명해준 느낌 때문에 뭔가 뒤가 좀 낭만적이지 않았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엔딩에 대한 아쉬움. 그렇죠. 네, 엔딩이 좀 아쉬웠던 그럴 부분이고. 수 있다. 줄거리를 잠깐 설명드리면 줄거리가 길지만 장황하게 설명해 볼게요. 455페이지입니다. 줄거리 한 30분 소개해 주세요. 일단 이 이야기는 처음 시작이 현재 1969년에 숲속의 늪지에서 체이스 앤드루스라는 남자가 시체로 발견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의 구성이 사건이 지금 발생한 현재인 69년 그리고 과거 50년대부터 주인공 카야의 어린 시절 그리고 그녀의 성장과 사랑 이야기를 번갈아가면서 보여줘요. 일단 이 주인공 카야는 노스캐롤라이나의 습지에서 가족들하고 판잣집에 살고 있어요. 근데 카야의 아빠가 좀 알코올 중독자인데 가족들한테 폭력을 계속 휘둘려서 처음에는 엄마가 떠나고 언니, 오빠들 다 하나씩 도망가고 결국 이제 아빠까지 떠나게 되면서 10살의 어린 카야가 혼자서 습지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습지를 떠나기 싫었던 카야는 이제 사회복지사들 눈을 피해서 홍합을 캐서 동네 흑인이 운영하는 상점에 팔면서 근근히 생계를 꾸려가는데 마을 사람들이 이 카야를 말시걸 그러면서 굉장히 무식하다, 더럽다, 온갖 멸시와 냉대를 해요. 그래서 카야는 점점 더 스스로 고립시키면서 이 습지를 안식처 삼아서 동식물을 친구 삼아서 혼자 그렇게 외롭게 성장을 해나갑니다. 근데 이때 오빠 조디의 어린 시절 친구인 테이트를 우연히 배를 타고 나갔다 만나게 되는데 테이트가 습지를 찾아와서 마주치게 돼요. 이 테이트는 굉장히 건실한 청년이죠. 아주 훈훈한 남자이죠. 아주 훌륭하죠. 이 테이트가 카야에게 이게 뭐 동정인지 뭐 애정인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글을 가르쳐주고 또 세상을 가르쳐주고 심지어 너 첫생리가 너 고생리 하는 거야 이런 것까지 알려줘요. 세상을 많이 알려주면서 두루은 가까워지고 결국 사랑에 빠지는데 테이트는 또 자기의 꿈을 위해서 대학을 가기 위해 카야를 또 버리고 놓고 떠나게 돼요. 그리고 돌아오겠다 약속을 하지만 결국 돌아오지 않죠. 카야는 또 이렇게 한번 버림을 받습니다. 너무 현실적이었어. 그러니까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서 또 이 동네의 인기남 꼭 이런 애들 인기가 많아. 쿼터백. 쿼터백 그치. 또 어떤 체이스라는 인물이 나타나는데 이 인물은 아까 초반에 설명드렸던 그 시신으로 발견되는 그 인물이에요. 이 인물이 정말 해변에서 카야를 보고 적극적인 구애를 해서 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데 이 남자애가 결국은 늪지에서 시신으로 발견이 되고 그 이후에 이 카야가 또 이제 이 살인 혐의를 쓰게 돼서 기소를 당하게 되는데 그 후의 이야기는 우리 점차 또 이야기를 한번 그래서 여기서 왜냐면 엔딩을 다 얘기해버리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야기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사실 등장인물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굉장히 핵심적인 인물들이 있죠. 일단 우리 카야에 대한 인물을 한번 소개로 들어가 볼게요. 카야는 어떤 인물이죠? 크레이지죠? 크레이지죠. 아, 저 크레이지죠. 시작합니다. 그냥 외로운 아이. 호기심이 굉장히 많은 아이. 그러면서도 굉장히 독립적이고 사랑받고 싶어하고 사랑하고 싶어하는 아이.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위에 언니 오빠들이 넷이나 있었잖아요. 내 얘기인가? 내 얘기야. 넷이나 있는데 다 이렇게 먼저 도망치듯 집을 나가버리고 그러니까 그 전에 어머니가 먼저 집을 떠나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자기들을 보호해주는 보호자, 진정한 보호자가 다 떠나고 난 뒤이기 때문에 다들 그 주정뱅이 아빠의 폭력적인 언행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둘씩 떠나는데 마지막까지 그 집과 습지와 아빠를 지킵니다. 근데 그 심리가 어떻게 보면 약간 K장녀의 느낌 같기도 해. 이게
물론 아직은 언니 오빠들처럼 내가 준비가 다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저는 이 정도의 독립적인 아이면은 당장 떠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정도 저는 그래도 사랑을 좀 받고 싶어하는 내 가족으로부터 사랑을 좀 받고 확인하고 싶어하는 어떤 심리가 굉장히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면 정말 잘했을 것 같아요. 그 상황이 맞게 딱딱딱 잘 그리고 생활 능력도 장난 아니야.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가 홍합해갖고 살아보겠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주 짧은 찰나이지만 아버지와 굉장히 좀 좋은 어떤 관계를 형성하던 시기도 있어요. 맞아요. 낚시를 이제 아버지가 가르쳐주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칭찬도 해주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짧게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순간은 행복해. 또 얘가 이게 아버지가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큰 사랑을 품어주는 것도 아닌데 그 작은 것들이 엄청 감동받고 또 감사해 할 줄 아는 아이. 그치. 그런 것들이 저는 좀 되게 막 뭐랄까 카야에 대한 동정 같은 게 동정심 같은 게 생겼어요. 그래서 아 얘가 진짜 제대로 된 어떤 가족을 만나가지고 사랑을 받았더라면 심지어 외모도 되게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해요. 이 빠질 수 없었다. 이 극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되게 큰 아이다 보니까 나중에 만나게 되는 테이트나 체이스에게도 그런 마음들을 품게 되거든요. 진짜 사랑을 하고 싶다. 진짜 사랑을 받고 싶다. 이런 감정들을 품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상처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네, 사랑받고 싶어하는 기본적으로 그런 큰 욕구를 갖고 있어서 더더욱 되게 상대에게 상처받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큰 아이. 저는 그렇게 좀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카야가 끊임없이 세상과 소통하고 싶다고 막 너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습지에 있는 생물들과 동물들 연구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나하고 동일시하는 거라서 날 좀 더 잘 알고 싶고 나중에 보면은 자기가 시도 쓰잖아요. 나는 이 십질 너무 사랑하지만 나를 알리고 싶어서 부단히 노력하는 그런 친구로 봤던 것 같아요. 그게 본인이 사실 학교에 갈 수 없고 학교 한번 가려고 트라이 해봤지만 거기서 이제 배제당하고 그러고서는 이 습지가 이 숲이 나의 학교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걸 얻고 내가 또 도로 줄 수 있는 거는 돌려주는 그런 식으로 혼자 사회화를 진행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숲은 카야가 필요할 때는 뭐 홍합도 주고 뭐 이게 필요한 것들을 다 주고 엄마 같은 존재.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때에는 이 숲이 힘들어하거나 뭐 갈매기나 모두가 이렇게 배고프고 있을 때 자기도 배가 고프지만 그 빵이나 이런 걸 나눠주면서 그 감옥에 들어가서도 갈매기 밥 주라고 그러잖아요. 그럴 땐 또 카야가 엄마 같아.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보듬어주는 관계? 그런 되게 보기 드문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혼자서 막 꿋꿋이 살아내는 여성 캐릭터가. 근데 인간의 본성이잖아. 사랑받고 싶고 관심 받고 싶고 이렇게 정서적인 교감을 하고 싶어하는. 근데 그거를 정말 카야는 왜 이렇게 힘들까? 그걸 이렇게 아무도 못 해줄까 끝까지. 그치. 그런 생각들이 있었죠. 그리고 생각해보면 9살, 10살의 나이에 나 혼자 남겨줬다면 나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어떻게 살아? 안 됐을 것 같아요. 너무, 네. 너무 근데 힘들어. 다행히 카야한테도 카야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좀 뭔가 많이 도와주려는 인물들이 많이 나오죠. 그쵸. 저는 이제 가장 큰 인물 중에 한 명이 일단 첫사랑 테이트라고 생각하는데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테이트는 어떤 인물인가? 미니님? 테이트는 사실 그 카야의 바로 위에 오빠 조디의 친구였고 그리고 사실 카야는 기억을 못하지만 카야가 어렸을 적에 그 조디를 따라서 이제 집에 왔다가 그 카야의 아버지가 카야를 때리는 걸 보고 막 아버지한테 대들기도 했던 사실은 테이트는 그 어릴 적 카야를 기억을 하는데 카야가 이제 테이트를 기억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서로에게 첫사랑이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고 나중에 이제 아빠가 떠난 다음에 혼자 생계를 이어나가야 될 때 카야가 그 배를 끌고 나와서 테이트를 만나는데 근데 그때 테이트가 되게 배려심 있게 너 집 갈 줄 알았네 갈 줄 아는데 이래놓고 사실 몰랐잖아요 카야가 그랬을 때 너무 막 에이 뭐 모르잖아 따라와 뭐 이런 게 아니라 아 그럼 내가 뭐 이렇게 가이드를 해줄게 잘 가나만 볼게 너 그럼 네가 갈 수 있는 이렇게 가봐 막 이렇게 그 길을 열어주는 사실 저는 그 장면에서 아 된 놈이다 이놈은 괜찮은 놈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일편단심이지만 사실 카야에게는 계속 일편단심이지만 살짝 중간에 방황을 해서
카야를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그런 캐릭터이기도 하고 그 한결같이 카야를 사랑하다가 잠깐 속세에 대학 갔을 때 단맛에 빠져가지고 한 5년을 카야를 버려놔요. 그래가지고 하지만 결국 카야한테 돌아오죠. 근데 그것도 사실 테이트는 끝까지 그 속세를 버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습지 근처에 연구소가 이제 지어지고 본인이 습지에서 연구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카야와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치면 또 이렇게 그렇게 좋은 놈은 아니지 않나? 자기 위주 아닌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지만 돌아와서 카야에게 용서를 구하는 방식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죠. 신사야, 신사. 그냥 막 들이대지 않고 그냥 막 아, 용서해줘, 용서해달라고 막 이게 아니라 꾸준히 계속 옆에서 떠나 있던 게 5년이지만 카야한테 용서를 구하는 건 7년이 걸렸어요. 자기다운 방식으로 뭔가 계속 도움을 주면서 묵묵히 옆을 지켜서 또 마음을 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 일단 테이트의 아버지도 되게 좋더라고요. 맞아요. 아, 역시 멋진 아들 위에 멋진 아빠가 있구나. 그쵸, 약간 그쵸.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테이트는 제가 볼 때는 여기서도 본인이 전공도 뭔가 습지를 연구하는 이런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습지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카야한테도 향했던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 왜냐면 자기 또래 중에 그 습지의 어떤 생물이나 그런 자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여자를 다 한 번도 보지 못했다가 카야는 조금 날 것이긴 하지만 그 정말 그 자연 그 자체잖아요. 사실 그녀 자체가 자연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사랑을 하게 됐던 게 아닐까. 맞아요. 카야도 신기한 깃털이스 모으고 조개도 모으고 그리고 약간 너무 연구를 많이 하는데 사실 내가 남자여도 내가 너무너무 관심 있는 분야를 어떤 여자애가 또 관심 있으면 또 혹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공통분모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또 다른 남성 캐릭터가 있죠. 시시드로 발견되는 우리 체이스. 사실 저는 이 체이스가 이 똥멍충인 줄 알기 전에 우리가 사실 예상하는 이 남자의 모습이 있잖아요. 왜냐면은 이미 보여지고 있는 모습이 항상 마을에서 그러니까 인싸야. 인기남이야. 항상 친구들하고 같이 있고 그리고 쿼터백이야. 운동 좋아하고 되게 마을의 인기남이라서 되게 가볍고 바람둥이라고 사실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 카야한테 다가오는 모습이 되게 조심스럽고 되게 배려하면서 다가와요. 그러니까 뭐 계속 물어봐주고 얘한테 맞춰주고 가지려고 내가 너무 선입견을 갖고 이 캐릭터를 바라봤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어떻게 이 동물적인 본능을 채우기 위한 전략이었죠. 근데 나중에 이제 카야도 알게 되는 게 이 체이스한테는 이미 이 마을에 약혼녀도 있고 이 사실을 알고 떠나려고 하자 나중에는 강제로 강간을 하려고 그러고 또 엄청난 집착을 또 보여주는 그런 인물이죠. 근데 이 체이스의 죽음이 사실 이 이야기의 시작점이고 뒤에 이어가는 약간 이야기이기 때문에 나중에 체이스에 대한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또 그 밖에도 인물들이 굉장히 많죠. 어떤 인물이 좀 감동적이었나요? 카야의 가족들은 전부 카야를 떠났지만 사실 카야 주변에 대체 가족이라고 할 만한 좋은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은 우리가 나 혼자 살 수 있어 잘 살 거야 라고 하지만 주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게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아버지 같았던 점핑 기름 넣어주는 그 가게에서 맞아요. 일하시던 그 점핑 아저씨 흑인이죠. 또 이게 좀 저는 왜 이게 시대물이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시대 때 아직도 그 흑인들은 굉장히 천대받던 이렇게 배제됐던 그 시골 마을 분위기가 또 여기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굉장히 그 흑인이 핍박당하던 미국 남부예요. 그러니까요. 사실 60년대 뭐 70년대면은 그게 그렇게 옛날 아닌 것 같은데 뭐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때까지도 그리고 또 사실은 알게 모르게 지금까지도 그런 아직도 그런 차별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유일하게 사실은 이 마시걸 그 습지 소녀를 도와주는 점핑과 그 아내 메이블이 정말 기억에 남았고 그래서 막 이 그 아버지 같았던 점핑이 이제 뒷부분에 죽잖아요. 어쨌든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때 이제 촬영 버스에서 읽다가 또 맞아 제일 가슴 아픈 장면이었어. 너무 슬펐고 또 한 명은 저는 유일하게 가족 중에 카야한테 돌아와준 조디 오빠. 조디 오빠도 저는 사실 너무
좋았고 사실은 저는 카야를 떠났던 가족들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 어떤 사람이 같이 데리고 갔으면 더 좋았겠지만 당장 힘들 때는 나 한 몸 건사기 힘드니까 자기 먼저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사실 언니 오빠들은 아니 엄마도 떠나버렸는데 그러면 이제 줄줄이 첫째 둘째 셋째 막 이렇게 다 나가서 이제 카야만 남은 거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조디 오빠만 돌아왔고 그리고 또 카야가 그렇게 감옥에 갇혀있고 할 때도 유일하게 그 재판장에 와준 오빠여서 또 그 주변에 참 좋은 사람들이 많았다. 너무 제가 다 얘기했나요? 아니요. 아니요. 저도 다 말씀하신 그 인물들 기억에 남고 조금만 더 서사가 있었으면 좋았겠다 했던 인물은 엄마. 엄마. 엄마는 그냥 떠나버리고 그 뒤에 나중에 왜 엄마가 떠나서 찾지 않았는지에 대한 뭐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들려오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그 인물에 좀 더 역할을 부여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 들었고 나머지 인물들은 미니님하고 되게 비슷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저도 점핑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사실 이게 이 시대상이 흑인이 굉장히 핍박받고 굉장히 약자라고 하기에는 좀 뭐하지만 굉장히 차별받는 존재인데 그럼에도 그 흑인에게 의존해서 살아가야 되는 카야가 더 약간 그 짠한 게 더 강조가 됐던 것 같고 그 와이프인 메이블도 너무 좋았어요. 사실 이제 이 둘이 카야를 도와주는 방식이 내가 널 도와줄게가 아니라 도와준다는 걸 티나지 않게 홍합을 가져다 주면은 이걸 주니까 옷을 주고 이런 걸 주더라. 그리고 막 신발 치수 재고 옷 치수 재고 그래서 자기들이 그런 걸 받아서 그런지 이런 차별과 멸시를 상처받지 않게 도와주는 방식이 너무너무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야기가 진행이 되면서 처음에 사실 이제 습지기가 막 나오잖아요. 엄청 길게 나오죠. 처음에 좀 안 읽혔어요. 안 읽혔는데 보면은 이야기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 카야가 습지에 가지고 있는 이런 집착이 엄청난 회귀 본능이 뭘까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왜 자꾸 찾으려고 하나. 이게 과연 카야한테 어떤 의미일까 자꾸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묘사가 사실 책의 3분의 1이 습지에 대한 묘사죠. 되게 디테일하게 묘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작가님의 어떤 백그라운드가 너무 확연하게 드러나네요. 맞아요. 생태학자인 작가님. 그래서 언니들은 어떤 장면이 기억에 남았으며 카야한테는 과연 이 습지가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 습지에 대한 흥미가 없으신 언니들은 영화부터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영화에서 나오는 그 습지나 그 장면들이 너무너무 아름답거든요. 그게 사실은 이 책, 긴 책의 스토리나 그 캐릭터를 다 담지 못해서 영화가 그 캐릭터나 뭐 그 스토리를 따라, 만약에 원작을 읽은 사람이라면 그 영화가 마음에 들 리가 없는데 근데 그 화면이나 그 습지의 영상이 뭐 아름다운 만큼은 사실은 글로 읽는 것보다는 이미지로 보는 게 훨씬 더 다가오기 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전 영화부터 봤기 때문에 이걸 읽을 때 그게 다 연상이 돼서 그래서 지루하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이 책에서 이 습지에 대한 묘사 그리고 뭐 카야가 느끼는 이 습지에 대한 어떤 느낌 이런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건 오히려 그 습지가 얼마나 아름답고 이런 게 아니라 이게 295페이지 정도에 나오는 이제 습지의 생태계를 인간이 이제 새끼를 버림으로써 유전자를 보존하는 것에 비교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쭉 왜 자기가 계속 버림받아 왔는지에 대해서 자기는 알기 위해 습지를 공부한다고 했거든요. 그런 맞아요. 뭐 동물이나 곤충이나 하다못해 식물의 생태계에서도 인간과 비슷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다못해 뭐 사마귀는 짝짓기를 하는 중에 암컷이 수컷을 잡아먹어버리잖아요. 근데 수컷은 머리가 뜯겨 나갔는데도 계속 본인이 하던 일을 하체는 하고 있다. 너무나 비비드한 묘사가 나오는데 전 그게 이제 그 카야가 자신이 버려진 건 결과적으로는 뭐 어떤 이 세상에 뭐 돌아가는 그런 이치다. 이게 뭐 굳이 뭐 꼭 자기한테 일어나는 나쁜 일이라기보다는 이게 뭐 인간이고 뭐 생물이고 동물이고 다 뭐 어떤 원리고 이치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노력했던 것 같은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자꾸 공부하고 수집하고 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그 부분이 좋았고 또 결국은 테이트의 헌신으로 나중에 아 꼭 굳이 그렇게 모든 걸 다 막 새끼를 버려야만 내가 다음 막
뭐 이렇게 막 내가 새끼를 또 낳아가지고 저기 가서 막 나는 살고 막 이럴 수 있구나라는 게 아니라 사랑과 헌신으로 뭐 또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구나를 알게 돼서 또 본인이 공부하고 알게 된 사실과 정말 자기에게 끊임없이 헌신해주는 남편이 이제 생김으로서 또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을 배워가는 카야, 또 다른 카야가 나와서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와, 진짜 습지 얘기를 들으면은 정말 습지가 없으면 안 됐어. 이 배경장 유혹이 만든다. 역할을 하고 있다. 이만큼 오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아마 작가의 그런 전공 분야와 너무너무 밀접하게 관련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되게 디테일하게 습지에 대한 묘사가 돼 있고. 근데 이 카야에게 습지는 결국 어머니 같은 존재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보는 내내 들더라고요. 습지에 있을 때 가장 편안함을 느끼잖아요. 그리고 습지에 있으면 외부 사람들로부터 어떤 위해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자기만의 어떤 안식처 같은 것들이 또 꾸려져 있고, 그리고 습지에서 자기가 잡은 뭐 이런 홍합 뭐 이런 것들을 또 팔아서 나에게 또 어떻게 보면 양식을 제공해주는 공간이기도 하고 거기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호감을 갖는 사람을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들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연스럽게 사는 삶? 삶에 대해서 뭔가 막 부득부득 이걸 꼭 해야 돼 저걸 해야 돼 그리고 비교하면서 내가 나는 왜 이런 신세지 이런 걸 아예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정말 자연스러운 어떤 삶? 그런 삶에 대한 부분에서는 확실히 습지가 마치 좀 카야에게 있어서는 어머니 같기도 하고 뭐 가족 같기도 하고 친구 같기도 하고 나를 보호해주는 보호자 같기도 한 그런 공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나중에는 결국 이 습지를 연구하고 자기가 그린 그림 뭐 수집한 것 같고 책을 내고 해서 유명한 생태 과학자가 되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생각해봐도 내가 여기가 내 놀이터고 내 집이고 내가 너무 사랑하는 공간인데 이걸 내가 정말 가족이라고 느낀다면 거기서 새로운 내가 깃털 하나 발견하고 내가 정말 새로운 동물 하나 발견한다? 그럼 난 그게 내 가족인 거야. 그치. 그러니까 너무 재밌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습진 나에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한테 홍합도 줬고 제일 중요해. 홍합이 제일 먹을 거죠. 생태 과학자라는 정말 훌륭한 타이틀도 줄 수 있던 게 바로 이 습지라는 배경이 아니었을까 싶고 보면은 카야가 새를 되게 좋아해요. 새에 대한 깃털 너무 좋아하고 근데 저는 보면서 아 얘가 새하고 자기를 정말 동일시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이런 구절이 나와요. 새는 철이 되면 습지로 돌아온다. 근데 되게 동경이 있었던 것 같아. 본인도 사실 이 습지를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항상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고 떠나고 싶고 더 큰 세상을 동경하지만 결국은 여기로 돌아오게 되는 약간 그런 모습을 자기가 좀 동일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습지가 아까 영화 먼저 보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초반에 보면은 저 사실 이 작가님이 필력이 너무 좋다라고 생각했던 게 우리가 갖고 있는 습지의 느낌은 축축한 늪, 어둠 막 이런 그늘진 이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13페이지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습지는 늪이 아니다. 습지는 빛의 공간이다. 물 속에서 풀이 자라고 물이 하늘로 흐른다. 구불구불한 실개천이 느릿하게 배회하며 둥근 태양을 바다로 나르고 수천 마리 흰 기러기들이 우지지면 다리가 긴 새들이 애초에 비행이 존재의 목적이 아니라는 듯 뜻밖의 기품을 자랑하며 일제히 날아오른다. 뒤에까지 설명이 쫙 나오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하지? 습지에 대한 애정이 있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을 것 같고 사실 이게 번역을 잘한 건가?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너무 제가 가지고 있는 습지의 느낌이 아니어서 그래서 저는 이거 습지에 대한 표현들을 읽으면서 아 그래 어린 카야가 혼자 지낼 때 외롭지 않은 공간이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맞아. 되게 이 혼자 살아가는 카야의 모습이 위태로위태로와 보이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혼자에 남겨지는데 이렇게 혼자 카야가 습지에서 생존해 나가면서 뭐 홍합도 따서 팔고 그리고 학교에도 사회복지사가 나가라고 이제 데리러 오죠. 근데 사실 그 학교 하루 나갔는데 엄청 멸시를 받고 냉대 받아서 또 그냥 도망쳐 오듯이 나는 여기랑 맞지 않아. 학교도 안 가게 돼요. 결국 또 이제 습지에서 혼자 남겨지는데 이 혼자 생존하고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언니들이 인상 깊었던 장면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썩어도 준치라고 그래도 아빠가 있을 때는 그 어른 남자 어른이 있으니까 여자 어린 아이여도 그 좀 위험한 곳에서 사는 게 그렇게까지 걱정되진 않았는데 그 준치가 없어지고 나니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일단 먹고 사는 것도 걱정이 되고 거기 막 이렇게 그 마을 아이들이 와서 막 그 집에 돌 던지고 뭐 아니면 거기 막 이렇게 터치하고 가고 이런 게 걔네 일종의 저기 맛시거리 사러 일종의 성인식 같은 뭐 그런 이제 그 관례가 됐다는 뭐 그런 묘사도 나오는데 그 얼마나 무서울 거야. 그리고 왜 또 포치에서 자 안에서 자야지 자꾸 그 포치가 뭐죠 이거 한국말로 이 현관 뭐 현관에다가 매트리스를 놓고 자는데 아 너무 좀 위태로워 보이기도 하고 했었는데 근데 이제 혼자 어떻게 먹고 살지? 진짜 좀 너무 걱정되는 찰나에 그녀는 이제 자기가 혼자 됐다는 걸 딱 인정하자마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홍합을 캐서 점프의 가게로 가서 내가 이거 일주일에 가져오면 얼마나 사줄 수 있냐? 그러면 그거 나에게 얼마를 줄 수 있냐? 이러면서 막 딜을 치고 이래요. 그런 모습이 너무 뭐랄까 인상적이었고 이 아이는 앞으로도 잘 살아나갈 수 있겠다. 혼자서. 막 그렇게 괜히 막 사회복지사한테 끌려 나가갖고 그런 공동주택에서 살지 않고 그냥 혼자 이렇게 꿋꿋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본인이 먹을 게 많지 않았던 시기에도 막 습지 그 갈매기들한테 밥 주고 감옥 가서 막 테이트한테 밥 주라고 하는 모습이 그 습지 식물이나 동물을 자기랑 동일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어서 그러니까 이 습지가 자기 엄마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자신도 습지 엄마라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저는 뭐랄까 자랑스러웠어. 내 딸도 아닌데 아 참 뿌듯하네. 말하면서. 아 저는 그냥 계속 걱정됐어요. 왜냐면 이건 너무 마법 같은 마법 같은 이야기다라는 생각. 왜냐면 그 어린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입학할 나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어떻게 혼자서 살지? 혹시 진짜 하다못해 뭐 맹수한테 이렇게 아 당하기라도 하면은 어떻게 막 계속 그냥 마음이 계속 불편했던 것 같아. 혹시라도 얘가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물론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소설이니까 그냥 뭔가 다큐멘터리 보는 기분으로 봤어요. 그래서 아 좀 더 이 아이가 따뜻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과 동시에 이게 결국 이 아이가 내가 살아보지 못한 삶이니까 이 삶 자체가 그래서 나한테 낯설고. 그래서 불편할 수도 있겠다라고 가정을 하고 보면 이렇게 어린 여자아이가 자기가 혼자 자기의 어떤 생계를 이어나가는 것 자체가 어렵지만 그걸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을 감안을 한다면 이전에 이렇게 어린아이가 혼자 여자아이가 남자아이도 아니고 또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설정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한편 들더라고요. 네. 저는 그 아버지가 차라리 그런 놈이어서 차라리 다행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될 거였으면. 왜냐면 어쨌든 아빠랑 살았을 때도 아빠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빠가 이제 정말 쥐꼬리만한 용돈 주면서 이걸로 그냥 먹고 살 수 있게 그냥 아빠도 이제 전쟁 때문에 유공자 같은 거여서 연금으로 먹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상위군인이었죠. 그렇죠. 엄청나게 얘가 생활력을 갖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그러니까 했어요. 엠버리 시키듯이 막 보내주랬잖아. 정말 애가 그거 쥐꼬리 많은 거 가지고 뭐 사갖고 그리스 만들어서 먹고 그걸 이제 만들면서 실패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맛이 되느라고 약간 배워가는 과정이 정말 귀엽게 다가왔고 그리고 아빠가 사라졌을 때 물론 우리는 이제 독재 시선으로 보니까 어떻게란 말만 가지지만 어쨌든 얘는 아빠가 아무 역할도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짐이 하나 덜어진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차라리 아빠의 캐릭터가 이래서 다행이었다라는 거고 저는 이 성장 과정에서 인상이 깊었던 게 얘가 굉장히 어린 나이에 생존을 해야 되는 아이지만 그래도 여자라고 이쁜 옷 입고 좋아하고 엄마의 그 썩어 문드러진 그 립스틱을 입에 바르고 이뻐하고 약간 저는 그런 게 너무 귀여워 짠했어요. 나도 막 마음이 계속 그랬어. 여튼 계속 그랬던 것 같아. 원래는 사실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게 너무 당연한 나이인데 얘는 먹고 사는 게 급급하고 홍합다고 홍합 못 캐면 뭐 먹고 살지 우리가 이런 그러니까. 불안불안한 시선으로 보다가 이 립스틱 바르고 좋아하고 엄마의 큰 옷을 입으면서 막 흔들흔들 하는 게 그리고 그 메이블 아줌마가 나한테 딱 맞는 옷을 줬을 때
저게 중요한가 쟤한테? 이런 시선으로 내가 봐야 된다라는 게. 그런데 이런 아름다움을 우리만 알아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녀는 예뻤다. 그녀는 예뻤다. 그렇죠. 이런 진짜 아름답. 카야의 매력을 알아차린 우리 두 명의 남자 캐릭터 테이트와 체이스가 나오는데 이 둘은 제가 볼 땐 되게 성향이 정반대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남자와 사랑에 빠지는 카야를 보면서 언니들은 일단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근데 체이스는 누가 봐도 조금 그 나쁜 남자라거나 그러니까 뭐 나쁜 짓을 안 하는 게 해서가 아니라 약간 이렇게 닿을 수 없는 그런 존재 같다면 테이트는 늘 내 옆에 있어주는 그런 남자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저는 당연히 테이트한테 매력을 느꼈고 그리고 이 세상에 그 호르몬이 폭발하는 19살 남자애가 하다가 멈추는 게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 데이트 말하는 거죠? 데이트. 하다 멈춰요. 왜냐하면 카야 너는 14살밖에 안 됐으니까 너무 어려워. 막 이러면서. 근데 사실 그게 정말로 그 여자를 위해서 하는 거지 그게 진정한 사랑 아닙니까? 아, 그렇지. 맞아. 그러면은 미진님은 본인이 카야라면은 테이트한테 매력을 더 느꼈다? 그럴 것 같아요. 훨씬. 근데 너무 너무 당연한. 그러니까 약간 체이스는 딱 봐도 정복욕 진짜 운동선수 출신이고 승부욕, 정복욕 이거에 굉장히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인물로 딱 그려지잖아요. 얘가 왜 카야에게 접근하는지 우리는 다 알면서 보고 있잖아. 중간중간 카야가 안 돼. 너 하는데도 얘 막 그 어떻게 해보고 싶어가지고 어쩔 줄 몰라. 근데 딱 마침 허락하자마자 팍 식는 그런 남자잖아요. 그냥 그 딱 너무 대비되는 것 같아. 정말 미니님 방금 설명한 것처럼 테이트와 체이스는 너무너무 완전 극단에 있는 인물. 그래서 기다려줄 수 있는 습지 같은 남자. 이 체이스는 정말 화려한 저 도시의 유흥가 같은 남자. 그치, 맞아. 근데 의외로 테이트 같은 남자는 재미없어서 싫다는 사람들도 많아요. 오히려 체이스처럼 좀 정복욕을 갖게 하는 그런 약간 나한테 나쁜 남자지만 같이 있으면 재밌는 사람. 그런 사람이 좋다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이렇게 그냥 자기가 볼장 다 보면 이렇게 나를 버리는 남자는 빼야지. 그지. 근데 저는 어느 순간은 근데 체이스가 꽤 오래 기다려요. 맞아요. 꽤 오래 기다려요. 저는 처음에 좋은 사람인 줄 알았다니까요. 얘가 좋은 사람으로 변하는 줄 알았어. 이게 그 정복욕이라는 게 쉽게 안 없어져. 그거는 꼴이 나기 전엔 안 없어져. 이거는 카야가 굉장히 영리하게 밀당한 거야. 그러니까 카야가 본능적으로 알았던 거지. 얘는 내가 허락하면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 본능적으로 알지 않았겠어요. 이게 수컷 암컷 계속 관찰하면서 알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죠. 저는 제가 카야였다면 저는 저 개인 셜록 개인적으로는 테이트한테 끌려요. 그렇지만 제가 카야였다면 저는 당연히 체이스한테 끌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력을 더 느꼈을 것 같아. 왜냐하면 테이트는 나의 습지라는 바운더리에 들어온 사람이지만 나는 한 번도 저 바깥에 소속이 돼본 적이 없는데 나는 저거에 대한 로망이 있어. 맞아. 또래들과 어울려보고 싶고 사람들과 어울려보고 싶은데 내가 그동안 훔쳐봤던 체이스는 완전 핵인싸야. 항상 사람들의 한가운데 있고 굉장히 인기남이야. 그리고 일단 얘가 나를 후릴 때 나하고 결혼까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나의 마음을 가져가는데 사실 저는 카야가 체이스한테 사랑을 느꼈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왜냐면 확신이 없지만 흔들렸던 이유는 테이트 때문이야. 왜냐면 테이트가 나의 본능을 깨워놔요. 나하고 할 것처럼 했는데 결국 안에서 테이트가 몸이 달았어. 그러니까 나는 이미 몸이 달았는데 체이스가 나한테 너무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거야. 근데 내가 항상 동경했던 그 모습의 남자야. 그리고 되게 인기 있는데 또 나한테 가정까지 선물해 주겠대. 그리고 나한테 세상도 보여주고 그리고 날 배려하고 질문해주고 많은 세상을 또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면은 테이트하고 했던 거는 이 습질한 바운더리 안에서 나에게 세상을 알려줬다면 체이스는 날 바깥으로 데려가 주는 거야. 그러니까 충분히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남자로 다가오긴 해요. 카야가 여러 번 그 묘사를 하는데 내가 저
이제 마을에 있는 저 여자 아이들과 친구가 된다면 나도 같이 저 마을을 다니면서 웃으면서 뭐 이렇게 놀 수 있겠지. 뭐 내가 체이스의 여자친구가 되고 뭐 부인이 되면 나도 교회 같이 나가고 막 이런 약간 동경에 대한 동경 그 내가 자기가 어떤 사회에 속하는 것에 대한 근데 동경은 동경이고 사실 테이트는 알죠. 카야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테이트가 떠났던 거였고 근데 카야도 양가적인 감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혼자서 고립돼서 이 외로움을 느끼는 거에 아주 그냥 진절머리가 나는 한편 또 여기를 자기가 떠나서 살 수는 없다는 것도 같이 이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서 동경과 어떤 자기가 이제 정말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남자 동경 그 사이에서 맞아요. 아마도 고민을 했던 게 아닐까? 그리고 정말 체이스가 멀쩡한 놈이었어도 그러니까 테이트하고 체이스 뭔가 내가 습지에 남냐 아니면 내가 저들과 섞이느냐 그런 선택이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테이트를 용서할 수 있었을 것 같아. 왜냐면 그건 본인도 해야 했던 선택이었잖아요. 습지를 그치. 버리고 사회로 나가느냐 자기가 체이스랑 결혼한다면 그 선택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였 으니까 나중에 테이트를 용서하게 된 것도 그런 본인도 겪었던 그 결정의 순간에 테이트가 그 결정을 한 거였구나. 그쵸. 하지만 돌아왔구나. 그래서 이해할 수 있지 않았을까? 맞아요. 테이트가 이제 자기가 카와야를 버린 거를 후회하고 돌아왔을 때 이미 그 옆엔 체이스가 있었죠. 근데 사실 테이트는 체이스가 어떤 놈인지 알고 있었어요. 끊임없이 메시지를 주려고 하지만 사실 그게 뭐 어떻게 진심으로 전달이 됐겠어요. 이미 나는 카야한테 나쁜 놈인데. 그래서 테이트가 카야한테 다가가는 방식으로 선택한 게 그 카야의 습지에 대한 사랑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너 그동안 했던 거 내가 책으로 내줄게. 한번 출판사에 보내보자. 이런 식으로 도와줘서 책을 출판사에 보냈는데 정말 그게 책으로 나와요. 대박이나. 그래서 정말 내가 전에 홍합만 진짜 팔아서 만져보는 이런 푼돈과 달리 생각보다 큰 돈이 생겨서 내가 이제 이 습지도 세금도 내고 내가 살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리모델링부터 시작하시죠. 그치?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사 갈 만도 한데 그냥 여기 고쳐서 사는 걸로 테이스는 그런 식으로 도움을 주고 결국 체이스는 들키죠 카야한테. 카야가 시장놈 새끼 장보러 똥멍 죽인 거 들킨 거 이제 갔는데 어떤 여자하고 같이 있는 거 보고서 이제 인사를 했더니 나 얘 약혼녀다라고 이제 하는 걸 보고 그 장면을 목격을 하고 내가 속았구나를 알게 돼서 도망치듯 막 달려오죠. 습지에서 또 이제 몸 파먹고 막 울고 진짜 그러는데 체이스는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거야.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보격을 막 드러내기 시작을 집착을. 그래서 나중에는 뭐 강간까지 하려고 그래. 그래서 막 카야가 정말 호신술 같은 정말 이렇게 도망쳤어. 도망치면서 너 죽여버릴 거야 그러고 도망치는데 결국 그러고서 이제 딱 다음에 우리가 맞이하는 장면이 체이스가 습지에서 시체로 발견되는 거야. 근데 이제 이 시체로 발견되는 게 이 습지에서 발견되기도 했고 마을 사람들이 이 용의자의 선상에서 카야를 다 의심하는 거야. 쟤네 둘이 최근에 되게 막 그랬다. 그리고 그 전에 체이스한테 카야가 자기가 좋아하는 조개를 모아서 목걸이를 만들어준 게 있었는데 체이스도 순정판 게 그러니까. 그걸 4년 동안 끼고 있었어. 한 번도 빼지 않고. 내가 보기엔 사랑은 했어. 나쁜 놈이긴 한데.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 아니었을까 생각해. 목걸이 어떻게 그 한편으로는 나는 이 세상에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얘를 결혼을 하지 않을 거지만 그치. 얘랑 있을 제일 편하고 나답게 되어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얘 버리고 싶지 않았던 거야. 그런데 얘는 떠나려고 하니까 그때 집착으로 막 들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물론 그것도 사랑은 아니죠. 그치. 나쁜 사람. 그래서 얘가 이제 결정적으로 몰리게 됐던 게 그 목걸이가 하필 죽을 때서 그때 없어지기도 했고 하필이면은 카야가 가지고 있던 빨간 모자의 섬유가 이 체이스의 시신에서 딱 나오게 되면서 1급 살인 혐의로 기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긴 재판의 과정을 겪게 되는데 이 재판의 과정에서 저는 사실 굉장히 열받았던 부분이 있었어요. 아니 저는 사실 이게 아직 결말에는 저희가 말하진 않지만 이 결말에 대한 복선을 전 여기서 알게 됐거든요. 아 그래요? 예. 왜냐면 아니 카야 왜 이렇게 답답하지? 아니 왜냐면 카야가 이 재판에 기소가 딱 되니까
정말 카야를 도와주기 위해서 정말 마을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그 점핑 부부도 나타나고 이 토미라는 변호사도 도와주려고 등장하고 그리고 테이트도 엄청 이제 발벗고 나서 도와주는데 카야가 너무 소극적인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협조하지 않고 물론 협조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했지만 왜냐하면 변호사도 야 그냥 인정하면 여기서 합의할 수 있어 이런 상황도 있었지만 그게 너무 제 느낌에는 소극적인 거야. 자기가 당당하게 나서서 나는 무죄라고 밝히는 약간 그런 모습이 아니어서 아 제가 그 찔리나 결말 보다. 그건가 보다. 너무 이렇게 답답할 수 없거든. 언니들은 이 재판 과정에서 어떤 장면이 제일 인상적이셨어요? 이게 영화랑 책이 결정적으로 제일 크게 다른 점이 이건데 이 책은 처음에 시체가 발견되고 그리고 이 마을 형사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 사건을 쫓아가는 것과 카야의 어린 시절 이제 동시에 같이 평행으로 나오는데 이 영화에서는 아예 카야가 잡혀 들어가서 이미 감옥에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서는 이제 카야가 변호사랑 얘기하면서 자기 어릴 적을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게 진행이 돼서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영화 먼저 봤으니까 책을 보면서 뭐야 재판은 언제 시작하지? 이거 카야는 언제 잡혀 들어가지? 계속 초반에는 초반에는 그걸 조금 계속 기다리면서 봤다가 아 이게 완전 다르구나 각색을 다르게 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나중에는 그냥 아예 그걸 놓고 봤는데 근데 이게 개인적으로 저는 책처럼 우리가 카야랑 테이스 그리고 테이트에 대해 전부 다 알고 난 이후에 카야가 기소되는 그런 전개가 저는 좋았어요. 오히려 영화보다. 왜냐면은 이게 캐릭터 다 알고 그 재판 과정을 보는 것과 영화처럼 그냥 얘 이미 살인죄로 기소된 여자애야 하고 그 어릴 적을 보는 건 조금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변호사 토미 테이트처럼 카야한테 되게 조심스럽게 그녀의 방식대로 접근해 준 것도 좋았고 그리고 또 이제 결말 반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 전 개인적으로는 카야가 아니면 누가 범인이지? 라는 생각을 굳이 안 했어. 그게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게 책에서 그 살인사건의 범인이 누군지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다뤄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게 추리소설도 아니고 그러면은 뭐 카야가 아니라 누가 범인이지? 막 이런 궁금증에 매몰되게 쓰여져 있지 않고 그냥 카야가 마시거리니까 그리고 뭐 사회에서 분리돼서 살아왔다는 그 이유만으로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범인으로 몰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카야의 어떤 억울함? 그리고 뭐 이 사회에서 고립된 사람이라고 무조건 그 사람이 범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약간 사회 부조리함? 이런 거에 좀 집중하는 것 같아서 저는 이 전체적인 재판 과정이 카야의 캐릭터를 그 알려주고 설명하는 데 쓰여져서 좋았어요. 이게 뭐 범인이 누구지? 하고 막 이렇게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게 아니어서 그래서 저는 아, 범인이 누구일까 막 그 고민, 그 생각을 하면서 보지 않았고 그리고 또 그 변호사로 나서준 그 마을의 은퇴한 변호사 톰이 너무나 나이스하게 다가가고 그녀를 계속 보듬어주는 모습이 좋아서 재판 과정을 사실은 어떤 영화나 드라마는 보기 좀 지루하거나 힘들 때가 있는데 그냥 이 책에서는 편하게 봤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과정들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카야에게 따뜻함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있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게 재판 그렇죠. 과정이기도 해서 어린 시절에 식료품 가게에 갔을 때 이렇게 카운터에서 계산을 도와주던 그 부인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 부인은 카야에 대한 계속 그 호의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도 그 부인이 있어서 부인에 대한 뭐 좋은 기억 같은 걸 갖고 있었는데 그 배심원단 그 좌석에 부인이 앉아 있는 걸 보고 마음을 놓게 되는 장면도 나오고 이 시기가 이 시대가 굉장히 차별이 굉장히 심했던 시대인데 거기에서 마시거리라고 불리던 아이가 재판장에 나오게 됐으니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어떤 시선,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배치해서 보여주는 그 과정이 이 재판하는 과정에 계속 드러나요. 그래서 아, 세상에 여튼
따뜻한 사람들도 계속 존재하고 그치. 있구나 이런 거를 뭔가 깨닫게 해주는 맞아. 장면이어서 그런 장면들이 중간중간 드러나 있어서 제가 여튼 되게 계속 끝까지 좀 짠하고 마음이 불편하고 전 대자연도 무섭고 막 이런데 이 재판 과정에서 보여주는 따뜻함들 맞아. 그런 것들이 좀 저는 저한테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이 책에서 가장 따뜻했던 장면이 테이트와 뭐 체이스의 사랑 장면이 아니라 사실 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재판을 하게 되면서 그래 당신들이 저기 이제 재판장에 올라가 있는 소녀를 보면서 제가 마시거리라는 거를 배제하고서 한번 판단을 그치. 해주라고 했을 때 아 그래 이렇게 조금씩 변했으면 좋겠다라는 약간 맞아. 기대감 따뜻함 좋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증거 불충분으로 카야가 살인 혐의에서 무죄로 반면이 돼요. 그래서 카야는 그 후에 테이트랑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또 평생 또 이제 평생 이렇게 습지의 생물들을 연구하면서 행복하게 살다가 또 습지에서 평온하게 눈을 감는데 와, 그 뒤에 테이트에 의해서 우리가 또 반전 대반전의 결말이 일어나죠. 그게 어떤 내용이죠, 미니님? 그 사실은 그 무죄 방면되고 나서 테이트와 결혼해서 해플리 에버 애프터 그냥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끝나고 이제 카야가 죽고 그렇게 끝날 것 같았는데 이제 테이트가 그 카야가 없는 그 습지의 집에서 되게 쓸쓸한 마음으로 카야의 그 책과 막 이런 것들 정리하다가 어떤 걸 보게 되죠. 바로 체이스의 목걸이를 그치? 보게 됩니다. 왜냐면 그 목걸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범인이거든. 네가 범인이야. 근데 이미 그녀는 죽었고 근데 거기에 이제 왜 본인이 체이스를 죽여야만 했는지 그거를 시로 남기죠. 그게 내가 벗어날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사실은 카야가 생각하는 이 습지의 생태계 그리고 뭐 인간의 유전자 이런 건 사실은 내가 살기 위해 누군가는 버리거나 혹은 없애야 되는 그 암컷 사막이처럼 그래야 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카야스럽지 않은 방법으로 체이스를 죽인 사실을 테이트가 알게 되죠. 근데 그렇다고 뭐 사실 바뀌는 건 없어요. 이미 카야는 갔고 그리고 그 목걸이만 사실 없애고 그 카야의 일기만 없애버리면 뭐 그건 시집만 없애버리면 그거는 없는 사실이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뭐 끝은 그렇게 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카야가 범인일까 막 이런 생각은 아까 안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이게 그 진짜 증거는 그 빨간 모자. 그 모자에서 나온 섬유 그거밖에 없었고 그리고 사실 카야는 알리바이가 있어요. 명확한 알리바이가 있어요. 출판업자를 만나러 이 도시를 도시로 갔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반대 증언은 그녀가 중간에 버스를 타고 돌아와서 죽이고 다시 갔을 수도 있다. 네. 카야를 본 사람이 없지 않느냐. 네. 변장하고 왔을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막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마을 사람들의 실제로 변장하고 카야처럼 생긴 사람이 남자 변장을 하고 왔다라는 증언도 있었고. 근데 확신할 수 있냐? 그치. 확신을 못하죠. 당연히 그 얘기를 당신이 여기서 왜 합니까? 너무 술술술 홍근영이 나고 이제 돌아가고. 근데 사실은 이제 그게 사실일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몰랐기 때문에 저는 사실 설마 테이트인가? 아 그래 그럴 왜냐면 빨간 저는 모자를 테이트 줄 알았거든요. 빨간 모자를 테이트가 줬잖아요. 그래서 그 섬유가 사실은 테이트한테서 체이스한테 묻어갔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런 좀 미끼를 좀 던지기도 했어 작가가 그쵸. 맞아요. 유일하게 던진 미끼가 그거 하나였고 그리고 카야가 이제 무죄 판결이 나고 나서 재판이 끝난 다음에 이제 습지에서 막 채집 중이던 테이트를 경찰들이 와서 끌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난 큰일 났다 하나 깔아 놓은 거지. 그러니까 저는 이게 잠시 했던 그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면서 저 새끼가 저거 결국은 일을, 그 일을 저질렀구만 너였구만 그러면서 뭐 뒤에서 이렇게 응원해주는 척해 막 이랬는데 사실은 테이트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경찰들이 이제 데리러 온 거였죠. 그래서 전 또 이 속세의 마라 맛에 막 길들여진 제 자신을 잠시 질책하면서 아 그렇지 이 세상은 이렇게 순수할 수 있어. 근데 범인이 누구지? 라고 하면서 그냥 끝났었는데 만약에 근데 이걸 끝까지 안 알려줬다. 그러면 또 그걸로 뭐라 하는 독자들이 그렇죠. 있었을 거예요. 아, 너무 열린 결말이다 그치? 해서 실은. 그래서 범인이 누구라는 거야? 이렇게. 감독님은 근데, 이런 결말 예상했어요? 근데 소설에서 계속 등장하는 게 암수컷의 관계에 대해서 나왔거든요. 반딧불 얘기도 하면서 반딧불이 자기가 이제 실제로 짝을 맺고 있는 대상은 정해져 있고 그냥 나의 짝은 있고
다른 수컷들을 유인해가지고 먹이로 삼기 위해서 계속 불빛을 낸다고 맞아요. 하잖아요. 저는 딱 그냥 그런 장면 나올 때 뭔가 한 명이 희생되겠는데 그게 나중에 가면서 아, 체이스구나. 그리고 뭐 수컷을 먹는 사마귀 얘기도 나오고 여튼 암컷이 자신의 어떤 본능을 위해서 이렇게 수컷들을 희생시키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 그게 체이스인가 보네? 이제 이런 생각하면서 가다가 재판 장면에서 왕님이 셜록님이 얘기한 얘가 너무 변명 뭐라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막 뭐 저항하지 않는 걸 보고 아 확실하구나 그냥 이렇게 깨달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전에 점핑이 그 체이스가 카야를 때린 그 멍든 얼굴을 보고 신고하자라고 했을 때 카야가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거든요. 누가 내 말을 믿겠냐. 그치, 맞아. 내가 하는 말이 오히려 더 왜곡되고 곡해돼서 오히려 내가 살인죄라고 더 나를 아예 못 박을 거다. 그러니까 그치. 절대 신고를 하지 말라. 그치 하지만 곡선이었던 거야. 하고 죽는 거지. 왜냐하면 내가 죽일 거니까. 그리고 곡선이 꽤 있었어요. 책에서도 이런 부분이 나와요. 체이스한테 폭행당하고 강간을 당하려고 했을 때 그 카야가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엄마를 그때 비로소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주먹, 두려움. 그리고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단 두 개였다. 첫 번째는 내가 도망가든가 죽든가. 두 번째는 근본 원인이 사라지는 것. 카야는 어렸을 때 학습을 한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은 희생자가 도망가도 희생자 또 생기는 거야. 그렇지. 하지만 두 번째는 그 고통이 끝나는 거니까 아 이런 부분에서 아마 우리한테 정답을 준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전 또 하나 그 조디가 재판 과정에서 찾아와요. 오빠가 난 알리지 않았지만 신문을 보고 찾아오는 거야. 그런데 이제 같이 있어주겠다고 하니까 계속 혼자 있고 싶어 하길래 얘기할 수 없는 그치 혼자 이 괴로움을 달래야겠지 어떻게 그런 결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나중에 예상된 결말로 흘러갔다라는 건데 아까 민희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거는 범인이 중요한 그런 건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라도 두 번째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첫 맞아요. 내가 도망가서 막 평생 두려움에 떨고 살기는 저는 싫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나는 굉장히 큰 반전이라고 생각했던 거는 우리가 책을 보면서 느꼈던 이 순수한 마시걸의 머릿속에서 이렇게 교묘하게 동선 다 짜서 와 정말 이건 대반전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뭐 되게 자연에 대한 책이고 습지에 관한 책이고 자연이 우리를 끊없이 안아준다 약간 이런 걸 파고 있지만 사실 그 속에 살고 있던 카야도 결국 외로움이라는 걸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사랑을 하고 사람을 찾고 가족을 이루고 이런 걸 보면서 결국 뭐 자연도 중요하지만 사람도 참 중요하다. 결국 이게 메시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네. 마지막으로 우리 책에 대한 한 줄평을 하면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저는 어린 여성의 홀로 서는 법 자연에서 홀로 서는 법 정말 그걸 온전히 다 이렇게 엿볼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조정님은 너무 멋진 한 줄평. 아, 그래요? 저는 삶이 팍팍하십니까? 너무 건조해요. 이 책을 읽어보세요. 습지의 눅눅함과 카야의 순수함으로 촉촉해지실 거예요. 촉촉해지실 거예요. 저는 굉장히 단순하게 접근했어요. 그냥 자연에 좀 더 가깝게 다가오고 싶은 책? 그런 책으로 한번 한 줄평을 해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제가 이 순수함을 또 이어갈 건데 순수 특집 이번 주가 순수 특집의 여성 버전이었다면 그쵸. 다음 주는 순수 특집의 남성 버전이죠. 찐 남성 버전이죠. 그렇죠. 다음 주에는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영화 포레스트 검프로 한번 또 돌아오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포레스트 검프 러닝타임은 좀 길지만 아마 보시기에 전혀 지루함이 없으실 거예요. 맞아요. 그만큼 속도감 있게 전개가 되는 영화이기도 하고 머리를 하나도 안 써도 정말 가볍게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포레스트 검프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